고수를 우리 꼬마 친구 나영이가 자르네요. 같이. 어머머, 애기 칼로 이렇게 예쁘게 자른다. 어머! 이, 근데 이 향이요. 네. 어머니. 얼큰한 향이 나는 이유는 양념 게장의 효과죠. 네, 네. 와. 와. 게장라면. 네. 지금 한번 맛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해장 게장라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와! 대박! 역시 또 김종면이기 때문에 면부터 게도 하나 좀 들어. 아, 그럼요. 네, 게 하나. 그렇죠. 가져왔다. 네. 맛있게 드시네. 와. 어때요? 약 해물탕 먹는 느낌? 진짜. 우선 국물. 달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짤까봐 염려했었거든요. 네. 짜지 않네요, 생각보다. 국물 양이 참 중요합니다. 네. 국물 좀 넉넉히 넣었어요. 그러게요. 이런 기발한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드셔보세요. 네. 자, 먼저 국물부터. 그렇죠. 시원한데요? 어떻게 하시죠? 그 된장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게가 들어갔고, 네. 몸 좋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된장 맛이 거의 안 나고요, 지금. 네. 거의 되게 그 양념 게장 맛이 굉장히 많이 나요. 네. 면도 먹어보게 돼요.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뭐. 저는 근데 진짜 술 마시고 난 다음날에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우리 나인이하고 태영아, 앞으로 와보자. 우리 심사위원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점수 많이 달라고 귀여운 애교 동작 보여주세요. 장갑파! 와! 오늘 루들킹에 도전하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평소에 아이들하고 요리도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 먹고 하는데 사실은 예. 아까도 제가 학원을 나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유치원 마치고 오면 한 30분 정도밖에 못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 해줄 수 있는 게 하루에 놀아줄 수 있는 게 그게 다기 때문에 그게 좀 늘 미안했는데 오늘은 촬영을 계기로 하루 종일 같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 이야. 라면 요리로 건강도 살리고 가족의 화목도 키우는 라면 마니아 가족에게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이야, 딱히의 면 요리 과연 어떤 중이가 나올지 일단 힌트 보이세요. 세 번째 면 요리. 그 주인공은 40kg 감량 땡땡 파스타. 생선생이 파스타의 주 재료가 밀가루죠. 네, 그렇죠. 그럼 밀가루는 진짜 기본적으로 다 적으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파스타를 드시면서 저 땡땡에 무슨 비결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40kg를 감량했다. 놀랍습니다. 아니면 40kg면 사람 한 명이 없어진 거예요. 궁금하십니까? 네. 주인공을 큰 박수로 챙겨봅니다. 나와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유, 어떡하네요. 아니, 근데 그 소개 멘트 때 파스타를 통해서 본인이 다이어트를 하셨는데 그 다이어트 킬로그램이 40kg을 감량했다. 네. 그도 질미하고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네. 50kg입니다. 50kg입니다. 50kg이야? 아, 그러니까 본인 몸에서 50kg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 이렇게 의심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보시죠. 오! 뭐야? 뭐야? 아니, 지금 동일인입니까? 네, 접니다. 한 사람이에요? 네. 아니, 저 왼쪽에는 몇 살 때 찍은 사진입니까? 자, 이쪽은 제가 고등학교 때 최고 몸무게 많이 나갈 때 120kg 사진이고요. 120kg. 네. 그리고 이제 64번에 탄 저 보디빌딩 선수는요? 저쪽은 제가 2009년도에 제가 호텔 생활을 하면서 보디빌딩 대회를 나가서 첫 대회 때 1등 했던 선수. 첫 대회 1등을 했다. 저 지숙 씨가 지금 몇 킬로 나가십니까? 저 50kg 안 돼요. 40. 40. 40. 그러니까 지숙 씨. 예. 예, 또 체형 한 사람이 빠져나간 거예요. 네.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죠. 밀가루 먹으면 살찐다고 하잖아요. 응. 그렇죠.
근데 파스타만 먹으면 살찌지 않나요? 파스타 makes me fat. 네, 저는 파스타를 먹으면 꼭 이렇게 살이 찌거든요. 예, 신기하네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파스타 하시면